특히나 허정무 감독도 알 샴나니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네, 문전으로 깊숙하게 올라왔는데요. 국가대표팀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이은재 역할이 빛을 발했었죠. 자, 박지원 없겠는데요. 사실 그 정도 페인팅을 쓰고 지나가는 것 자체에서 경고를 줄 일은 없거든요. 자, 박지원 살짝 제치고 기성용 슛입니다. 자, 사우디의 역습인데요. 슈팅 중으로 쳐들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문전에서 지금 슈팅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사우디가 끊어내네요. 사우디 문전 돌아서는 슛 잘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슛 막아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코너킥 기성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휘어져 들어갑니다. 헤딩. 자, 문전에서 박지영인데요. 다시 슛. 역시 그 넓은 데서 물을 먹는다는 말이 박지영 선수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느끼곤 했었습니다. 또 저런 모습이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자, 프리킥입니다. 문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볼. 상대편 맡아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누르 슈팅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박지영. 그렇죠. 넓게. 그렇습니다. 반대편 짧았습니다. 박지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박지성. 김동진 돌아나갑니다. 자, 왼쪽에 김동진 넘어가자. 올려줬습니다. 박주영이 유리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이번에는 박주영의 오른발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성용인가요? 자, 박주영! 박주영! 아, 낙차를 노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옆으로 돌아서 낙대 깔아 슈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역습 조심해야죠. 자, 지금 1대 상황인데요. 슛! 하자지가 위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잉 공격. 알카타니에게 연결됐는데요. 끌어내야죠. 알카타니 슛 벗어납니다. 선수를 바꿔줄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일단은 했고요. 자, 숫자가 하나 정원 상황. 자,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박지성 다시 한번 이청용 마무리. 아, 여기서 이어갑니다. 왼쪽 문전으로 깊게 뛰어줍니다. 자, 헤딩 넘어갔습니다. 하자.